예, 그래서 마이 스페셜 트래블 뭐예요? 저널이겠지 뭐.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이 강의부터 시작. Hi, I'm Shantra and I live in London. Hey, okay, I'm Lucy Hunter and I live in Hunter. I live in London.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자신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다 했으니까 당연히 단순 현재 시제 써야지 I have lived in London 이딴 거 쓰면 안 된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last week에 우리 가족은 3일 동안 휴가를 갔어. 그럼 휴가를 갔, 그러니까 일단 휴가 가다가 뭐야? 휴가 가다 go on a vacation, go on a holiday 둘다 된다 했죠. 그 다음에 3일 동안이니까 뭐예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3 days죠. 자, 그렇다면 이거 last week다. last week 그쵸?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당연히 이거지. 이딴 거 하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지난 주말에 갔다가 지금은 아직도 휴가지에 있는 거야? 아니면은 갔다가 온 거야? 갔다가 온 거죠. Go on a vacation 하는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단순 과거 쓰겠어.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일까? During our trip이죠. During our trip. 오케이, 그래서 여행하는 동안 나는 뭐 했다? 일기에 대한, 내 일기에 간단한 그림을 그렸다. 그럼 이거 무슨 시제 써야 될 표현입니까, 이거? 당연히 단순 과거도 또. I made simple drawings였나요? In my journal. 그러니까 계속해서 단순 과거 시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팩트였기 때문에 얘는 과거에 했던 걸 계속해서 단순 과거 시제 써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complex는 무슨 뜻이라고 한대요? 그 문제점. 복잡한이란 뜻이죠. 됐습니다. 문제점. 한국 사람이 콩글리시로 내 complex가 뭐다라고 하는데 그건 콩글리시야. 복잡한입니다, 이거. 나는 뭐 낮은 코가 컴플렉스야. 낮은 코가 뭐 복잡하다고. 콩글리시로 잘못 쓰고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 대신 왔냐? 내 일기에 간단한 그림 그리는 것은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멋진 방법이었다. 이 문장이죠, 이거. 형용사적으로 쓰는 뭐 써먹는 문장이죠. 그래서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하면 되겠죠. 그니까, 그래서,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o catch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니까, catch all the special moments. was 써야 되는 거, 대신 뭐 대신 왔냐? 대신 뭐 대신 왔냐? making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대신 왔다 했어. 이런 내용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어. making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was a great way. 그래서 way는 방법인데 캡처하기 위한 형용사적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august를 아직도 못 쓰는 애들 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신비한 장소, 자 이거 중요하다 했죠. 하나인 어디에 스톤헨지에 발을 들여놨다. 그러면 at last겠죠. at last 무슨 시제야 이거? 또 관문 단순 과거 시제죠 이거. 그렇죠? 그럼 발 들여놓다 원형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 발 들여놓다 set foot 됐습니다. 그럼 set의 단변 변신 set이니까 we 두 번째 set이면 되겠죠. west we set foot 그 다음에 뭐 스톤헨지에요? at인가요? 이거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뭐 at이나 in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t last we set foot at인가요? in인가요? 답 아는 사람도 알려주세요. 바쁘니까 뭐 in에서 at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at이 좀 더 나아 보이고요. 해시는 뭐 last 그 다음에 뭐였어? one of 최상급이죠 이거. one of the mysterious 아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지구 상에서 on earth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one 뒤에 복수명사 여기 복수명사 그 다음에 mystery는 명사니까 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명사의 복수형 될 리가 없고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그 다음에 런던에 있는 우리 집으로부터 출발해서 차를 이용해서 2시간 달린 후에 이 표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침내 스톤헨지에 도착했다. 단순 과거 시제만요. 그래서 after 여기 들어가면 그렇게 몰라 하더군요. after a two-hour ride 그니까 after a 2-hour 뭐 drive 해도 되고 차를 타고 왔으니까 drive 해도 되겠죠. 둘 다 명사로 쓴 겁니다. 이게 명사. 출발 지점이니까 뭐 쓰겠어? From our home in London. 여기에 전치사들 난리치고 있다고 했어. 난리. 얘도 전치사.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이게 만약에 2시간이라는 표현은 뭐라 했어? 2시간 2 hours라 했죠. 근데 이게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한 단어가 된다 했고 여기는 뭐 써야 된다? 단수형 써야 된다고 했던 거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도 만났고 다음에는요 각각 1번부터 시작해서 26번까지 전부 다 이 문제를 낸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이거 선생님이 이거 중에서 내가 이거 왜 이거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 수업시간 얘기 안 한 거 없어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문제 내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좀 꺼져라. 네. We finally bought 어디에 도착하다는데 to가 붙는 거 뭐야? to가 붙는 거. to가 붙는 도착하다는 뭐예요? get to죠. We finally got to arrive at get to. 그냥 이거 하기 싫으면 뭐? 접사 쓰기 싫으면 뭐? reached. Which는 타동사니까 전사 필요 없다 했죠. We reached Stonehenge.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그 다음에 원형으로 둘러서 있는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나간 투부정사 용법 쓰는 거죠. 이번에 무슨 용법 쓰는 거야 투부정사에? 명사 용법이죠. 3과의 가장 중요한 투부정사 용법은 형용사 용법이고 명사 용법은 1과 아니면 2과에서 배웠던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자 얘 답은 이렇게 해주세요. It was just amazing도 되고 뭐도 된다 했어? I was just amazed도 된다 했죠. 그러니까 It was just amazing 또는 I was just amazing 뭐 하는 거 to see 하는 거죠. To see 무엇을 더 huge 아 더 wings of huge stones 해야지 돌 거대한 돌로 된 고리가 되는 거지. 거꾸로 하면 고리의 거대한 돌이잖아. 고리의 거대한 돌. 거대한 돌의 고리야. 고리의 거대한 돌이야. 거대한 돌로 된 고리죠. 그러니까 더 링이 먼저 나오고 오브를 이용하면서 그럼 뒤로 가야죠. 더 링 오브 휴즈 스톤스. 더 링 오브 휴즈 스톤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맞았으면 좋겠어. 더 링 오브 휴즈 스톤스. 더 링 오브 휴즈 스톤스가 가리키는 것은 스톤헨지라는 내용 파악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톤헨지를 더 링 오브 휴즈 스톤스라고 하는 건 스톤헨지의 모습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방식이야? 묘사하는 거죠. 스톤헨지가 뭘로 돼 있는 무슨 형태다? 거대한 돌로 된 고리 형태다. 원 형태, 반지 형태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그렇죠. 왜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 어디에 뭐 했을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수천 년 전에가 있으니까 이 문장의 시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거? 과거. 단순 과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방법이 궁금하니까 일단은 how 과거 시제 의문 뭐 how did 여기 복수인데 되시겠냐? Those huge stones 여기 did 나왔어. 그럼 how did they get이지 뭐 got은 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Did they 내 동사 원형 와야 될 거 아니야? How did they get to 나오죠. 근데 to 쓸 필요 없이 get 되어 쓴 거죠. How did they get they? 그 다음에 수천 년 전에가 뭐예요? 수천 년 전에 Thousands of years ago라니까 내가 이거 문제 왜 냈어? 2000은 뭐라 했어? 2000 2000드라 했죠. 근데 잘 모르겠을 때는 무슨 형태 쓴다고? 복수형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How did they get to get there 하는 거죠. How did they get there? There는 뭐 대신 왔다 했어? How did they get to Stonehenge 이 말이죠. Stonehenge 동네 이름이기도 하죠. 거기에 Stonehenge라는 그 동네에 어떻게 도달했을까? 여기에 Stone이 get 하는 거야? get 당하는 거야? get 당할 말이다고요. get 하는 거죠. 어떻게 걔들이 왔을까 이 말이죠. 도달했을까? How did those huge stones 이거 고르라고 한 것은 복수명사를 가리키는 때는 대세 복수형 써야 되는지 묻는 거고 이거 고르라고 한 거는 thousands of years ago 웬에 대한 대답인데 단순 과거 시제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 물어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간단한 문장 그것들이 왜 있었을 거잖아 존재 이유를 묻고 존재 이유 근데 무슨 시제의 존재 이유야? 있는 시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What were they for? 아까 전에 누구를 위한 모자냐 할 때는 뭐였어? Who is it for잖아. Who is it for? What were they for? They는 뭐 대신 왔어? They는 Those huge stones 대신 왔다 했죠? 그 거대한 돌들이 뭘 위해 있는 걸까? 무슨 형태로? Ring 형태로 됐습니까? 지금 과학자들 추측하기로 뭐였을 것 같다? 캘린더였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도 달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의견 말하는 것도 뭐 이거 독립만세 부르고 있는데 다 잡혀왔는 거 이거 쓰는 거. 그렇습니까? 그럼 누가 어땠다? 이거 독립 스토렌지가 오랫동안 불가사의로 남아있을 것이 다 라는 완벽한 문장을 잡아왔죠. 네. 그럼 자기 의견 말할 때 I think나 I guess나 다 되죠. 그럼 여기 뭐겠어? 되시지 뭐 I think that 이 대신 뭐 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다 I think that Stonehenge 무슨 시제야? Stonehenge가 오랫동안 불가사의로 남아있을 것이다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 그럼 당연히 이거 뭐였어? 네. Stonehenge will be 나왔어 그쵸? 그럼 있으면 뒤에 품사는 뭐야? 동사 명사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미스테리로 남을 거래. 그럼 형용사로 남겠냐, 명사로 남겠냐, 이 말이죠. remain a mystery.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 원래 본문은 이걸로 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remain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인 상태로 남아있단데, 어떤 것인 상태로 남아있다나, 어떤 것이다나 똑같은 얘기라고 했죠. will be a mystery. will remain a mystery.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오랫동안 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그 오랫동안 will remain, will be a mystery. 그 다음에 Lucy's 그림 그리는 것 drawing kids. 그 다음에 이거 땀 흘리지 마야, 시도하지 마야. 땀 흘리지 마. 그럼 여기는 뭐겠어? 하지 말라니까 일단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make 애쓰지 말하니까 얘는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생기면 충분해
그럼 이 색은 셀 수 있는 명사야, 셀 수 없는 명사야? 셀 수 없는 명사. 그렇죠. 색깔 셀 수 있으니까 여긴 컬러지고, 그럼 얘랑 어울리는 거. 몇 가지 색이면 충분할 거라 그랬으니까 표정이 어때? 좋아요. 그렇죠.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복수니까 답안되는 건 뭐? 주. 얘랑 얘 답안되고, 그 다음 표정이 이러니까 답안되는 건 뭐? 됐습니까? 그래서 a few colors will be enough. 됐습니까? a few colors will be enough. 색깔 몇 개면 충분할까?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오고 표정은 어떻다? 이렇다. few colors will be enough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few colors will be enough. 이 해석이 달라지죠. few colors는 문법적으로는 되죠. few 뒤에 셀 수 있는 복수형이니까.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해도? few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그럼 few colors will be enough의 해석은 몇 가지 색깔이면 거의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색깔이 여러 개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바뀌어버리죠. 여기서 색깔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색깔이 많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아니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단순한 색깔. 그럼 심플해야 된단 말이야? 컴플렉스해야 된단 말이야? 심플해야 된단 말이죠. 그니까. 그 다음에, 자, 이 표현 내가 통째로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어? 이제 한 8번쯤 했겠다. 그래서 아침에가 뭐야? 아침에 오전에. 인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at dawn, at noon, at midnight. 말고 달겠다. 오늘 아침에는 this morning. 조심해야 된다. 다르다. In the morning. 그럼 in the morning.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언제 있었던 거야? 과거에 있었던 거면. 어?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면 당연히 이거지 뭐. 팩트냐?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거냐? 아침에만 한 행동이잖아. In the morning. We walked around. 더 거추월드로 돌아다니다. 그 다음에 자 언제 오후에 뭐하는 것을 비내리는 것을 뭐했다 시작했다. 이거 오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에 대한 대답이고 뭔가 무슨 시제에 시작했다 무슨 시제 해야 되겠어? 단순 과거 시제. 날씨 얘기하고 있는데 주어는 못 쓰겠어. 누가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오늘 조금에서 누구든 우리는 어디에 뭐 하는 거, B&B 안에 묵은 것, 그것을 뭐 했다? 결정했다. 무슨 시제야 또. 또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바는 뭐겠어? 날씨 얘기하는 게. It. 난 뭐, started 하든지 또 뭐, 나는 네. 창의적으로 began 하겠다 해서 그런 것도. 그럼 얘들은 누구처럼? began처럼. like처럼. 얘도 되고, 얘도 된다. Yeah. 어? 투 부정사의 명사역법을 스타트 시 비내리는 것을 시작했다 비내리기 시작했다. 인조이는 뭐만 좋아하고 얘만 좋아하고 원트는 뭐만 좋아하고 얘만 좋아하고 둘 다 골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딴 거 놓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오후에는 오후에 뭐였어? 인 더 모닝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인디어트는 그니까 오케이 이게 원인이죠. 그쵸,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주는 접속성. So. 우리가 결정을 했다. 동사 쓸 차례인데 시제가 과거니까 위가 뭐 했어? Decided 해야죠. Decided는 누구처럼? 뭐뭐 하는 것을 원투처럼. 얘밖에 안 되죠. To stay indoors at our B and B. 어디 어디 해한테 전사 애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거지고 과거고 여기에 B&B는 영국에서 머물기에 인기 있는 장소라는 건 B&B에 대한 팩트죠. 그래서 yeah. 그럼 당연히 어 B&B is 해야죠. 왜 갑자기 과거입니까? 그래 안 그래? Yeah. 그 다음에 이 문장 뭐 간단하지만 중요하죠. B&B is a popular place to 머물기에니까 to stay 어디에서? In England.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현명사용법 영국에서 머물기에 popular도 꾸며주고 그 다음에 아직도 popular하고 famous의 뜻은 아직도 헷갈리고 있어.
매우 튈까 이제 하수민 씨. 그러니까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Popular portrait, and famous, portrait of popular people, portrait of famous people, famous people. Popular place, famous place. 약간 애매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Popular 하면 막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하는 거. Famous 하면 너도 들어봤어, 나도 들어봤어 이런 거. 유명한 거하고 인기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 조금 다릅니다 뜻이.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교하는 표현. B&B하고 뭐하고 호텔하고 집하고 이것들, B&B를, 자 B&B를 호텔과 집으로 비교하는데 뭐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집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팩트를 얘기하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B&B 대신 왔고요. B&B feels. feels 더 많이 느껴지나? feels more 못같이 like a home. 그 다음에 I 또 이거 헷갈리네 있어. 아 진짜 딱 한번 때릴까 이제? 어? 자 이렇게 B&B 내신 왔고 B&B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그래서 오히려 뭐같이 뭐보다 뭐처럼 느껴진다? 호텔보단 집처럼 느껴진다. 그니까 그러면서 뒤에 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B&B가 호텔보다는 집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자기가 B&B에서 겪었던 얘기를 해주면 무슨 일을 겪었잖아 얘가. 그렇죠? 요 밑에 나오는 내용이 호텔에서 겪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갑자기 호텔 주인이 헬리콥터 타고 돈 되게 뭐 안수르 같은 사람도 호텔 많이 갖고 있잖아. 그치? 걔가 갑자기 내가 너 호텔 만수르가 경영하고 있는 호텔에 묵고 있는데 갑자기 만수르가 나 뭐 저녁 식사 초대해? 그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밑에 나오는 게 집에서 일어날 만한 일인 거죠.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초대하듯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하듯이 일어난 일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밑에 일어난 이 사람이 경험한 과거 시제 일들이 전부 다 B&B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오늘 오후 다가와의 파티를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무슨 시제야 이제 다시.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단순 과거. 그래서 the owner가 뭐 한 거야? invited 한 거죠. 누구를 invited 했어? us. 혼자 갈 거야? 어? 그럼 뭐겠어요 전치사. 왜 초대했니에 대한 대답을 차리자. 왜 초대했니? 그니까 뭐겠어? For afternoon tea today. 됐습니까? 왜 초대했니? 이거 먹으라고. 됐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차만 먹는 게 아니고 상다리 부러지겠죠. 됐습니까? 차만 이렇게 딱 있을 줄 알았더니. 됐습니까? 오케이. B&B 인심 좋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도 식탁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거 계속해서 다시 또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내가 이거 제발 중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거 둘 다 알고 있어라고 얘기했잖아. 어?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는 수거 뭐도 되고 뭐도 된다 했어. Be full of랑 또 뭐? Be filled with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더, 뭐 이거 단순 과거 시제니까 the dining table was full of, 또 뭐, filled with, cookies, 그 다음에 cakes야, cake야, 당연히 cake지, cake 못 쓰는데. 그 다음에 또 bread야, bread겠지, 당연히 뭐. 됐습니까?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뭐만 없네? tea만 없네. 됐습니까? tea도 있었겠지. 됐습니까? afternoon tea인데. 자, 그 다음 또 무지하게 틀린 문장. 내가 먹느라고 밥 언제 바빴다. 그러니까 과거에 바빴던 동안에 과거에 뭐뭐 하고 계신 거지. 나는 막 허겁지겁 먹고 있고 엄마는 어머나 이 접시 봐라 이러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누가 뭐뭐 하고 있는 동안이고 일단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수고도 알아야죠. 뭐뭐 하느라 바쁘다가 뭐였어? 뭐뭐 하느라 바쁘다가 비비지 두잉이었죠.
그러면 여기 누가 뭐뭐 어떤 것 동안이야?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야?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while I was busy eating. 그러니까 busy doing 써먹었고요. 그 다음에 자 admire의 뜻이 뭐였어? 존경하다. 존경하다, 감탄하다 이런 뜻이지. 그럼 엄마가 감탄하는 거야? 존경받는 거야? 감탄하는 그럼 당연히 뭐였어? 하는 거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식이었어? 아니죠. 그럼 이거 하다 아니면 하는 중일 건데 여기 당연히 뭐가 들어가니까 무엇이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겠어? 감탄하고 있는 중인 거죠. Mom was admired 하면 뭔 뜻 되는지 알아? 엄마는 존경받았었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admiring 해야 된다고. 이걸 하면 존경받았다가 된다고. 감탄하고 있는 중이었죠. Was the beautiful. Beautiful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을까? 아름다운. Amazing, fantastic, terrific. Terrible 빼고 되죠. 그렇습니까? 왜? 다 맞췄는데. Beautiful 틀렸네. 그렇죠. 스펠링 틀렸던 거 그렇죠. 아직도 beautiful 스펠링도 모르고. 음식이야. 됐습니까?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표현. 그 다음에 자 이거 자 사과 이제 문법 시작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아니 이게 아니고 사과의 두 번째 문법이 뭐래요? 소댓 부문이래요. 이 문장은 삼과죠. 그렇죠. 근데 삼과랑 사과랑 한꺼번에 시험 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 문법을 상과 문법에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차피 한꺼번에 익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문장이 내가 너무 많이 먹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저녁 식사를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는 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방법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하다 했죠? 예. 첫 번째 I ate too much. Too much. 그래서 So I can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not이니까 anything 쓰는 게 정상적이고요. couldn't하고 ate하고 두 개 보고 뭐라 그랬어? 시제 일치라고 하겠죠. 과거에 너무 많이 먹어서 과거에 못 먹었다니. 원인과 결과를 so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o가 그래서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그리고. so가 그래서란 뜻도 있지, 그리고란 뜻도 있습니까? 그럼 and는 실직이냐? 어? 그래서란 뜻도 있지만 매우란 뜻도 있죠. so를 매우란 뜻으로 써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구문이 무슨 구문이야? so that 구문이죠. 그러면 I ate so much. 난 매우 여기서 so하고 여기에 so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르죠. 얘는 그래서고 여기는 매우죠. 매우 많이 먹었다. 그래서 that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이 먹은 거야? 충분히 많이 먹은 거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이 먹었다 뭐 하기에는 해도 되죠? 네. 그럼 난 너무 많이 먹었어요. I ate too much. 뭐 하기에? I couldn't to eat anything for dinner 하기에. 이거는 무슨 구문? 무슨 용법? To 용법이죠. To 용법. 너무 많이 먹어서 to eat anything for dinner 한다 못한다? 못한다. 투 부정사 우리 빡세게 수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할 때 투투랑 이너투투랑 같이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넣으래? 그쵸?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이 먹었다 앞에다 뭘 넣으면 내가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되니까 여기 뭐 있어? Because I ate too much,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as랑 또 뭐? since so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습니까? 꼭 알아주세요 이거. 예. 루시스 드로잉 팁스였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그리기 팁에서 설명하는 건 내 입장에서 뭐야? 타트. 그러니까 또 현재 시제도 다시. 그래서 너의 이 어디에 멋 같은 뭐 같은 일상용품 그리는 것 한번 길어봤자 컵과 접시 같은 일상용품 그리는 것 한번 길어봤자 it 그거 괜찮아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있다고 대충에 고르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녀석이 뭔데 이름이? 이. 무슨 이신데? 가주어 이시죠. 가주어 대시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절대 얘는 안 된단 말이야. Yeah. It is. Okay. Okay. To draw. To draw what? To draw what? Number everyday things. Objects. 근데 얘 들어야죠. Like 또 뭐, as 또 뭐, such as 이런 건 되겠죠.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가주어, 진주어 구분이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이거는 명사의 용법이죠. It is okay. It is good.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가주어, 진주어 구분해서 중요한 거.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 들렀던 곳은 옥스퍼드였다 이 표현. 자, 들른 곳, 멈춘 곳이란 명사가 있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스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멈춘 장소니까 our last stop이고 당연히 시제는 was죠. Our last stop was Oxford. 같은 말은 we visited Oxford last. 해도 되겠죠. 우리는 마지막에 옥스퍼드를 들렀다 해도 되겠죠. We visited Oxford last. Stop의 뜻이 뭐다? 멈추는 거. 뭐 해도 되겠죠. 여기 이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Our last visit was Oxford. 우리들의 마지막 방문 장소 해도 되겠죠. Visit이 명사로서 방문 장소라는 뜻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들렀던 곳은 이 장소였다. 이것도 단순 과거 시제죠. We first visited Christchurch College 해도 되고 visited 되면 당연히 뭔데? Went to도 되겠죠 뭐. 어디 어디로 갔다 해도 똑같은 표현. We first went to Christchurch College. Visited 중단되죠. 얘는 안 되죠. Visited는 전치사 안 오죠. 반면에 goal은 전치사가 있어야 되죠. 자, 아까 전에 since를 이용한 시간 표현이라고 했어요. since를 이용한 시간 표현. since가 뭐, 뭐뭐이기 때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 since 먼저 만난 뜻은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since 뒤에 내가 무슨 시제라 된다 했어? since 뒤에 단순 과거 시제가 된다 했죠. 네. since 뒤에 단순 과거 시제고, 그 다음에 얘랑 같이 어울리는 건 주로 무슨 시제다? 현재 완료.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었다가 여기 있는 건 여기에는 since 뒤에는 과거에 뭐뭐 했었다라면 얘랑 붙이니까 과거에 뭐뭐한 이후로 이게 된다 했죠. since가 since 없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since 없이 여기에 있는 건 그냥 시간이 이렇게 오고 여기에 현재 있으면 이거란 말이야. 여기에 since 뒷부분 단순 과거라고. 근데 since가 붙으니까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바뀐다고. 그리고 얘 현재 완료 시제라 쓰일 예정인데 당연히 완료형은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이야 이거? 계속이죠. 그래서 since 뒷부분 이렇게 합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대요 이거. 여기 보면 누가 뭐한 이후로 해리 그곳은 그곳이가 생각됐죠. 그곳이 해리포터 영화에 나왔었다죠. 이거 나왔었다. 그 크라이스트 처치가 해리포터 영화에 등장했던 건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죠. 그쵸? 근데 그 이후로가 됐으니까 이 말 해리포터 그곳이 해리포터 영화에 나온 이후로가 뭐가 됐어? How long으로 바꾸는 거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그 다음에 그곳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쭉 유명한 장소가 됐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명한 장소가 되어 왔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현재 뭐면 is 쓸 거고 과거에 였으면 was 쓸 텐데 is랑 was랑 합친한 시제를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어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뭐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 월드 페이머스 플레이스죠. 근데 장소는 장소인데 뭐 할 장소인 거야 이거? 방문할 장소인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되게 여러분들 최근에 배운 문법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 현재 완료시제도 들어있지, 그 다음에 또 뭐도 들어있지,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도 들어있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 It은 앞에 나왔던 Christ Church College 대신 왔고 Christ Church College has become, has became 그런 애도 있습니다. 아직도. Has become a world famous, popular 아니고요. famous 대충 써도 스펠링 아시죠? famous place는 place인데 뭐할? to visit. 그 다음에 그것이 등장한 이후로니까 since, 다음에 무슨 시절이었어요? since Christ Church appeared. 그 다음에 어느 영화이니까 전수사 못 쓰면 되겠다. In the Harry Potter movies. 그래서 Christ Church College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됐습니까? 중요한 문장. 그 다음에 영화에서는 해리포터와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저녁을 먹는다. 이거 무슨 시제야? 이거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그랬어? 과거 시제.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영화 속 장면이니까 마치 계속해서 반복되는 팩트, 영화를 틀 때마다 걔들이 거기서 밥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팩트기 때문에 이제 현재 시제라고. 그래서 뭐예요? In the movies, Harry and everyone else. else의 뜻이 뭐야? 그 밖에도 그 밖에 모든 사람들, 나머지 다른 사람들. 이 뭐 한다? eat 한다? 뭐를? dinner를. 어디 안에서 보니까? in이나 s는 되겠죠? of Christ Church 하면 되겠죠. 그래서 in the movies, Harry and everyone else eat dinner. s 썼네요, s. The Hall of Christ Church. 전치사 같은 것들 익혀두면 좋고요. 팩트니까 이번에 시제는 이런 거 아니고 현재 시제 쓴다는 거. 각각 이유가 있어. 내가 왜 이걸 물어, 왜 이걸 빈칸으로 했고 왜 이걸 부르라고 했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우리는 또한 자, 이 문장 이거의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도 최근에 배운 관계사 있는 거죠. 관계사. 어떤 사람들? 대학을 졸업했었던 유명한 사람들, 졸업한 그리고 유명한도 꾸미죠. 근데 유명하면 한 단어니까 얘 사람들 앞에서 꾸밀 거고, 그 다음에 그 대학을 졸업한이란 말은 기니까 사람들 뒤에서 꾸미겠죠. 근데 이거를 그린 조상화를 봤을까? 전체 시제는 단순 과거죠. 그쵸? 그럼 뭐뭐를 그린 할 때 접사 portrait of죠. portrait of, picture of 하듯이 picture of flowers 하잖아. 그럼 portrait of 쓰겠죠. 그럼 한 개, 조성한 한 개 봤어요. 여러 개 봤어. 됐습니까? 그럼 we also saw죠. 이딴 시제 쓸 일 아니고요. 단순히 과거에 해석된 거니까. 뭘 본 거야? portrait를 본 거죠. 뭐를 그리? of 어떤 people? popular people가 또? famous people이죠. famous people은 people인데 자, 얘를 꾸미고 싶대. 그쵸? 근데 여기에 졸업했다가 보이고 있어. 졸업했다를 졸업했던 만들고 싶고, 뭐 또는 뭐, 뭐 또는 됐으면 되겠죠. 위치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graduate를 설명하면서 graduate는 뭐뭐를 졸업하다로 통째로 외우라고 했었지, 내가. 뭐뭐를 졸업하다가 뭐라 그랬어? graduate from. 그렇죠. 그니까, 자, 이 사람들 졸업했던 거 언젠데? 아고. Who graduated from the Christ Church College. 유명인들을 많이 배출했죠, 이 장소가. 유명인들을 많이 배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겠죠. 프라우드가 있어? 프라이드가 있어? 프라이드. 프라이드, 명사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린 포트레이트를 벽에다 쫙 걸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We also saw portraits of famous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격이라서 주격이라서 뒤에 동사 오는데 다행스럽게 시제가 과거라서 그냥 시제 과거 시제 쓰면 되지. 여기 S 쓸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죠.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전행사와 people 복수니까 S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거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무슨 시제 언제야? 과거 시제 언제죠? 했을 때 누구는 나는
유명한 어디로죠? 이거 어디로 걸어 갔었다. 이 과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 했었다, 만졌었다. 전부 다 과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 했을 때니까 when we were 뭐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I walked. 어디로 걸어갔으니까 전체가 뭐겠어? To the 유명한 거야? 인기 있는 거야? Famous olive tree. And 다음 행동만 I 그 과거의 한 행동이니까 touched. 나무 몇 그루야? 그니까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I walked to the famous olive tree and I touched it.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어떤 superstition이 있기 때문이죠. superstition이 뭐예요? 미신이죠. 우리나라에 비슷한 미신으로서는 뭐 돌하루방 코를 만지면 뭐 아들을 낳는다 이런 비슷한 거 있죠. 그니까 처음 들어보나요? 그러니까 미신이 있단 말이에요. 미신대로 행동한 거죠. 올리브 나무를 만지면 그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는 미신이 있는 거. 그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미신에 있는 말을 얘가 하는 거죠. 이 행동을 한 이유는 이 미신대로 해본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했기 때문에죠. 원인과 결과. 그래서 뭐 because I got touched this tree. 과거에 만졌기 때문에 나는 언제 미래 시제에 입학할 거다죠. 그래서 I will 입학하다 get into 똑같은 말 enter. enter into는 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enter the room이야. enter into the room이야. 됐습니까? enter Oxford University.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said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ente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자가 뭐예요? 그러자 then이죠. 내가 그런 행동을 했더니 내가 다가갖고 이거 만지는 행동을 했더니 my brother 단순 과거죠. said to me 미소를 지으며 그러니까 뭐였어? 미소를 지으며 with a smile. 전사 with 많이 물어본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표현이죠. 뭐뭐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가 뭐예요? can't wait to do죠. can't wait to do. 그래서 I can't wait to see. 뭐야? 누구의 포트레이트야? your portrait죠. 어디에 있는 your portrait야? in the wall. 자,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냐? can't wait to do는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라 했어? I look forward to. 이 to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사의 to라서 어떻게 된다? seeing your portrait on the wall 이랬죠. 그러니까 look forward to 할 때 to는 전사입니다. go to school 할 때 to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how about meeting at 5야? how about meet at 5야? how about meeting at 5? 하고 똑같은 이유로 해. 전사의 to도 아니야.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I can't wait to see your portrait. This is 뭐 여기에 만들어라는 make도 되지만 여기 뭐 써요? Create your own avatar. 오케이. 그래서 너의 그림이가 자 이거 훨씬 뭐 못 쓴다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어. 이거 뭐는 사용할 수 없다. very나 so는 뭐 원급 수식이라죠. 원급 수식. very good이야. very better야. so better야. so good이야. 그러면 이 훨씬은 여기에 있는 더 흥미로운이라는 비교급 수식 할 수 있는 거 내가 웬만하면 익혀두라고 했죠. Yeah. 자 그래서 your journal. your journal. your journal. 그림 읽으니까 뭐예요? your drawing journal. drawing journal인가요? your drawing journal이네요. Journal will become 훨씬 더 흥미로우니까 뭐야? Even more interesting. 또 뭐?
much more interesting, still more interesting, far more interesting, a lot more interesting. 나머지 애들 so, very, such는 전부 다 so good, very good, such a beautiful 원급 수식. 그래서 지금 여기에 even, much, still, far, a lot 전부 다 무슨 뜻을 가진 애들? 훨씬 더. 훨씬이니까 뒤에 무슨 급? 비교급. 네? 비교급. 됐습니까? 오케이, 시험 돌친 분 다음 시간에 뭐 오늘 시간 늦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꼭 빨리 최대한 빨리 제출해, 오제는 빨리빨리 제출해주세요. 고맙습니다.